안 하려고 애쓰고 실제로 비교 안 하거든요. 너는 너 인생이고 얘는 얘 인생이고 큰애는 뭐 평균 97 나오고 이제. 그런데 얘는 근데 본인이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.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눈치가 없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동물들은 눈치가 빠른데 그래도 뭐 버티고 하죠. 아니 이런 식으로 키워주세요. 그 항상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칭찬의 기준을 그 아이의 현재, 그 아이의 현재로부터. 그래서 거기서 반걸음을 나아갔으면 그거 제일 빨리 칭찬해줘.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문자라는 것이 이제 눈앞에 대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게 멋스러운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오늘 엄마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. 그 한마디.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. 네, 그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, 이게, 지금 2학년 6반 이 학생들이요. 네. 공부하는 어떤 분위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샤머가 본인이 슈만이라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. 표현을 네. 한 건데요. 네. 조금 늦었지만은, 늦다고 생각하지 말아라. 네. 그렇게 격려를 할 수 있는. 아, 뭐, 아침에 보면 뭐, 과제가 있으면, 하늘에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. 네. 그 참 이제 좋은 비교에서 이제 네. 참 좋은 비교다. 아마 그 상황이 없다. 공부해야겠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이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이제 서포트해주는 길이고 어머니들은 이제 그 지금 기말고사 카운트 다운이 된 거거든요. 이럴 때 이제 영양 그 감시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본인이 엄마가 요즘 간식에 신경 쓰네? 이것 보니 귀신같이 그 좀 투자를 과일보다 더 좋은 투자가 이 먹는 투자. 엄마가 간식 해주면 내가 달라져. 그 또 이 공개적으로 우리 담임은 엄마들한테 간식 잘해주라고 그래. 근데 다른 집 막 간식 다 해주는데 자기만 안 해줘. 그니까 좀 은근히 부하가 나요. 그렇죠. 네. 네, 또.